그렇지? 응, 찜으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묵은지 김치찜. 이게 등갈비라고. 이걸 여기다 넣고 끓인다고. 불을 가지고 김치가 무르도록 끓여야 돼. 이제. 맛있겠어? 아, 마늘하고 파가 김치 묵은지인데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넣을 게 없다. 다서 생강하고 마늘하고 파하고 약간만 이제 다 끓으면 넣어야 되겠다. 이거 고기 냄새. 고기 냄새 날까봐. 등갈비. 벌써 이 김치가 요 올라오네. 응? 김치가 올라오는 게 무슨 말이야? 밑에다 놨는데도 끄니까 이제. 이게 푹 물러야지. 물릴 때까지 하면. 예. 맛있어? 맛있어. 이것만 해도. 뭐라고? 30분 됐어? 안 된 거 같은데? 됐나? 아니, 뚜껑 좀 열고 저. 아, 벌써 한 30분 됐나 보다. 됐을 거야. 고기가 있으니까 마늘을 넣어야지. 마늘? 등갈비 때문에 생강. 아, 등갈비 냄새 나니까 생강을 좀 넣는구나. 얼어서 먹기는. 그리고 파도 넣는다고. 길쭉길쭉 썰어서. 파. 김치만 넣는데 어디 가니? 맛있겠어. 김치 아주 배가지고 아주 맛있어. 간이 맞아? 아무것도 안 넣어도 김치에서 간이. 아, 신김치? 응. 묵은 김치.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다 놓은 게 없어. 소주밖에 없어. 매치순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고아가 사올까? 맛있겠다. 그냥 이것만 먹어. 응? 술 먹지 마. 술 소리니까 거기다 소주를 좀 넣어야지. 이렇게. 소주 넣는다고? 아, 맛있어. 뭐 또 넣게? 참기름 치지 말까? 쳐? 치면 고소하니 또 맛있을 것 같아. 다 됐어? 맛있나 퍼봐. 나 왜 아무거나 줘. 등갈비가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보이지? 잘 먹겠습니다. 국물 좀 줄까? 국물은 안 줘도 돼. 등갈비가 어떤 건 냄새 나더라고. 그지? 와, 맛있어. 고기가 맛있지? 이건 어디 밖에보다 훨씬 맛있네. 사 먹는 거보다. 국물도 맛있네. 엄마가 고기 먹은 지가 오래돼서 많이 먹어. 등갈비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김치만 있으면. 김치가 맛있어야지. 너무 고기가 많다. 굳이만 해야죠. 역시 먹어. 입맛이 땡기지. 엄마가 많이 먹으면 맛있지. 맛있어. 맛있는 것만 하니까. 얼마 안 되지.